투자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기울여 본 사람이라면 어닝스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았을 겁니다. 어닝스는 기업의 순수익입니다. 당연히 비즈니스가 잘 되는 기업의 어닝스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어닝스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날을 정해놓습니다. 보통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발표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어닝스가 발표되는 시기를 어닝스 시즌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분기별로 어닝스가 발표된다면 어닝스 시즌은 1월, 4월, 7월, 10월이 됩니다. 이 시기에 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어닝스를 설명하는 설명회 또는 컨퍼런스 콜을 진행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어닝스 시즌에 발표되는 어닝스를 예측하고 발표합니다. 만약 실제로 발표된 어닝스가 애널리스트의 예측치보다 높다면 주식 가격은 어닝스가 발표된 직후 올라갑니다. 반대로 실제로 발표된 어닝스가 애널리스트의 예측치보다 낮다면 주식 가격은 어닝스가 발표된 직후 내려가죠. 이 차이를 어닝스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은 어닝스 예측치에 관심을 갖고 또한 실제로 발표된 어닝스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럼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은 대체로 정확할까요? 사실 오랫동안 매일매일 이 일만을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스를 발표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투자자들의 의견은 분분해지고 이는 시장의 가격으로 반영됩니다. 어닝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많지만 어닝스 퍼 셰어, 즉 주당 순이익으로 투자자들이 자주 이용합니다. 어닝스 퍼 셰어는 한 주당 어닝스가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는 숫자입니다. 전체 어닝스를 전체 주식의 개수로 나누어 준 값입니다. 어닝스 시즌에는 여러분도 이제는 관심 있는 투자처의 어닝스 발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투자 시에도 꼭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